오기 전에 어떤 시민이 저에게 제보를 꼭 해야 한다고 이렇게 제보를 해 주십니다. 전주시장을 감시 견제하라고 시의원에 뽑아줬더니 시의원 임기를 채우지 않고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시장님의 비서가 됐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 시민들에 대한 우롱과 농락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시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현직 그 시의원 3년 차 정도 시점이었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민했겠지요. 예. 그때 당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때 공개적으로 제가 이제 비서실장에 가는 걸로 이제 마음을 먹기 전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지인들 또 지지자들과 의견도 교환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사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했고요. 반성 사과 지금 할 수 있죠? 아니 그럼요. 아니 그것은 그 2009년에 알겠습니다. 반성 사과했으니까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예예.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잠깐만 제가 주도권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건 국민에 대한 농락이고 우롱입니다. 전주시를 대변해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려고 하는 기능이 시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원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시장님이에요. 행정부고요. 이 행정부와 뜻을 같이 한다. 그러면은 이 공백기간 그만둠으로 인해서 재선거도 안 했더구만요. 재선거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네, 그만두. 그러면 그 공백기간에 전주 시민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시민의 생각을 행정부에 전달하면서 견제 기능을 합니까? 예. 이것은 분명히 반성한다고 하니까 뭐 제가 다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과오는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의정사에 이건 엄청난 먹칠입니다. 네. 예,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이거 제가 좀 답변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국회의원 하다가 또 다리 더 좋은 자리 있다면 마무리를 또 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걸 다시 얻기 바랍니다. 예예.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어떻든 이게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시의원이나 도의원은 현직에서 다른 겸임을 못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장관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정치인들한테는 네, 제한이 많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네. 그래서 저는 문제의 본질은 반성을 반성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예, 예. 아, 여기서 아니겠습니다. 아니 이제 말씀을 시작은 반성했고 이미 9년 전에 사과 드렸고요. 자, 지금도 반성해야 합니다. 예예예. 예, 예. 네네. 그렇습니다. 자 시작은 덕담으로 시작을 해놓고 이렇게 토론은 굉장히 좀 토론을 진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토론의 내용까지 충실했는지는 우리 유권자들께서 또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